이제 41번 보겠습니다. 41번, 42번, 43번까지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44번도 관련된 내용인데 44번은 정답지문만 그렇고요. 나머지는 다른 내용이에요. 근데 다른 내용은 이제 앞에서도 좀 다뤘던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41번과 43번을 좀 보겠습니다. 41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1번에 주택연금이라 하면 주택소유자가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 맞죠? 이거 들어보셨죠? 명목이지. 예, 주택연금. 주택연금.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좀 소개해 드렸었나요? 이게 이제 가능한 한 이렇게 늦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규정들이 자꾸 개정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개정이 돼버리면은 새로 또 해야 될 수도 있어서 조금은 늦추는데, 지금은 더 이상 이렇게까지는 개정될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이 연령 기준이 계속 바뀌어 왔어요. 처음에는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었어요.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면 이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부는 더군다나 보통 우리나라는 남자가 나이가 더 많잖아요. 남자 나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면은 여자가 65세 돼야 되니까 남자 거의 갈 때 다 되죠. 그 갈 때 다 됐죠. 70몇 이렇게 이제 더군다나 평균 수명이 더 짧으니까.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거는 이 주택연금은요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똑같은 금액을 대출받아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 가면은 하나 남아서 풍족하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를 위한 거는 여자를 위한 거.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많이 안 살아봤고 좀 많이 살아보니까 좋은데 이런 소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령을 좀 낮춘 거예요. 60세로. 만 60세로. 근데 그것도 처음에는 둘 다 만 60세였어요. 근데 이제는 둘 중에 한 사람만 만 60세면 돼. 그러니까 띠동갑이라 해도 배우자 48이라도 내 받을 수 있어요. 자, 저기는 남편이 띠동갑으로 미친가 봐요. 좋은데 하는 거 보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내가 일찍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찍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자, 아무튼 그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연령이 많이 낮춰진 거예요. 자, 그게 2번이고요.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주택 소유자가 생존하는 동안 노후 생활 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4번처럼도 돼요. 그러니까 3번처럼도 되고 4번처럼 원래는 3번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4번처럼 하는 것도 새로 생겼어요. 이게 뭔가면은 종신 방식하고 확정 기간 방식 이렇게요. 종신 방식은 종신 지급 방식이 있고요. 종신 혼합 방식이 있는데 요거는 확정기간 혼합 방식밖에 없어요. 종신 지급 방식은 어떤 건가 하면은 보통 이제 지금 가입하는 사람의 연령에 따라서 이 사람이 사망할 때를 대충 예측을 해요. 그 평균 잔여 수명이라는 그런 이제 생애 주기표 있잖아요. 보험회사에서도 이렇게 적용하는 거 있거든요. 이걸 적용해서 이제 앞으로 대략
20년을 더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집값이 이때 얼마가 될지를 먼저 예측을 해야 돼요. 평균적으로 사망할 나이를 추정을 하는 거예요. 추정. 평균적으로 추정을 해서 이게 1년에 몇 프로씩 몇 프로씩 계속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만약에 6억이 된다면 20년 후에 가격이 올라가서 그러면은 이 사람이 예상대로 85세에 사망한다라고 가정을 해서 이때 주택을 처분할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주택을 팔아서 갚을 거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이걸 먼저 예측을 해야 돼. 예측. 예측을 한 후에 이 값을 다 대출받는 게 아니에요. 팔기를 6억에 파는 거지 대출을 6억 받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담보 가능 담보로 제공하는 가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LTV를 적용하는 거죠. 요거에 또 60%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3억 6천 이렇게 대출 받는 거죠. 언제 기준으로? 20년 후의 기준으로. 그럼 20년 후의 기준으로 3억 6천을 받는데 나는 지금부터 대출 받아야 되잖아요. 생활자금 대출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240개월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3억 6천을 240개월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200 나누기 240 하면은 이거는 일단 3으로 나누면은 150 되나요? 3으로 나누면 80. 이거는 120, 150 되네. 150이죠. 근데 150 못 받죠. 왜냐면 현재가 저렇게 할인해서 미리부터 받아야 되니까. 그냥 나누면은 150이지만 그렇게 주겠냐고요.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이거 계산하려면 무슨 계수를 적용해야 되는데? 푼돈 계산하는 거지. 푼돈 계산하는 거예요. 감치기면서 미래돈을 쪼개는 거니까. 맞나요? 지금 대출받는 것을 쪼개서 나누어 갖는 거는 뭐를 사용해야 돼요? 저당상수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대출이죠. 보통의 대출은 그냥 저당상수 곱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목돈으로 대출받아서 푼돈으로 나누어 갚는 거고 이건 미리 푼돈으로 대출받은 후에 나중에 한꺼번에 갚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역저당이라고 하는 거죠. 역저당이라고 하는 게 미리 푼돈으로 대출받아서 나중에 목돈으로 갚는 거예요. 그럼 푼돈으로 목돈으로 대출받아서 푼돈으로 갚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감채임계수 여기는 저당상수 역저당이니까 이제 무슨 계수? 감채기금계수를 곱해요. 그래서 이 금액을 계산하는데 3억 6천을 다 써버리면 그게 종신 지급방식이에요. 3억 6천을 다 써버리면 근데 최대 50%까지 남겨놓고 1억 8천만 쪼개는 거예요. 1억 8천만 쪼개면은 이게 종신 혼합방식이에요. 그럼 요 50%는 뭐 때문에 남겨놓느냐? 혹시 지금 집에 아직 대출금 상환 다 못한 게 남아있을 수 있죠. 대출금 상환 다 못한 게 있으면 이걸로 그것도 갚고 혹시 살다 보면은 뭐 수술해야 될 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목돈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주택을 수리해야 될 수도 있고 갑자기 몇백만 원 이런 돈이 있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요 돈에서 이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종신 혼합 방식이에요. 이거 수시 인출금이라 그래요. 이 수시 인출금은 그런 목적으로 의료비라든가 뭐 집 수선비라든가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강원랜드 갈 때 이거 가져가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이제 뺏을 수가 없어요. 자, 그게 혼합 방식이고 확정 기간 혼합 방식은 이거는 미리 기간을 정해 놓는 거죠. 미리 기간을 정해 놓는 거예요. 10년이면 10년 이렇게 기간을 정해 놓고 대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 내에 죽으면 다행인데 안 죽으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확정 기간 방식으로 하려면은 다른 대책이 있을 때 하는 게 좋겠죠. 아니면은 내가 정말 10년 이내엔 반드시 죽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 그럴 때는
확정기간 방식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것보다도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하면은, 자, 이렇게 예상은 했어요. 예상은 했다고 해서 꼭 이때 사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미리 사망할 수 있죠. 미리 사망하면은 처분했을 때 돈이 남겠죠. 그거는 상속시켜줍니다. 자, 근데 더 오래 살고 이때 사망하게 되면요, 이때까지 계속 줍니다. 이 돈을 줘요. 처음 계산한 거를 기간이 경과해도 줍니다. 그러면 이때 사망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90세에 사망했다, 계속 대출해 준 거예요. 그럼 그때 집을 팔면은 모자라겠죠. 그런다고 해서 자식들한테 청구하지 않습니다. 남는 거는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모자란다고 해서 자식들한테 청구하지 않는다고요. 그거는 잘 증언하셨네. 다른 재산에도 원칙적으로 안 돼요. 그 주택에 대해서만 할 수가 있어요. 원칙적으로. 근데 이 사람이, 예? 그렇죠. 이런 거는 되지. 이걸 다 했는데도 안 될 때. 종신 지급 방식에서. 그러니까 남겨놓은 것도 없는데 그랬을 때, 그렇더라도 다른 재산에 청구하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근데 이 사람이 체불임금이 발생해서 뭐 사업하다가 나이가 들었지만 사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또는 당해 세를 안 냈어요. 자, 여러분들 경매 처분할 때 제일 먼저 빠지는 비용이 뭐예요? 그 실행비용이죠. 경매 처분 시 실행비용이죠. 그 다음이 뭐예요? 최우선 변제. 그게 소액분은 먼저 나가나요? 그게 먼저 나가죠. 세금이나 이거보다 먼저 나가죠. 그 다음으로 나가는 게 당해세나 체불임금. 이 세금하고 체불임금, 이건 누가 우선이에요? 세금이 먼저인가요? 그건 헷갈리죠. 민법에도 나오고 등기법에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어디서도 나올 수 있는가 하면 중개사법에서 나옵니다. 중개사법, 등기법에도 나올 수 있어요. 네,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 때문에 모자랄 때가 있거든요. 체불임금, 당해세. 왜냐하면 그 담보로 잡은 거는 그 나중에 저거 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모자랄 때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라도 자식들한테 청구하진 않아요. 괜찮죠? 그러면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거든요, 이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기 때문에 남는 거는 줘버리고, 모자라는 거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혹시라도 보고 모자라면 채워 넣어줘야 돼요. 보증을 서니까. 그러면 구조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하고 저하고 오늘 같은 날짜에 가입을 한다고 쳐볼게요. 그럼 우리 중에 누구는 일찍 갈 수도 있고 누구는 오랫동안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조금씩 보험료를 내는 거지. 보험료를 떼는 거예요. 가입한 사람들끼리. 그래서 그거를 따로 떼놓는 거죠. 요거를 보증료라 그래, 보증료. 그러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만큼의 보증료를 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쌓아놓는 거예요. 쌓아놨다가 나중에 부족하면은 요거를 먼저 채워놓고, 그래도 부족할 때는 공적 자금을 투입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됐나요? 됐나요? 자, 아무튼 가장 큰 특징이 그거예요. 모자라면 원칙적으로 그 주택 외에 다른 재산이나 상속인한테 청구하지 않는다.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만 다른 재산에 청구할 수 있어도 자식들한테는 어떤 경우에라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보증료라는 게 있고. 됐죠? 자, 그런 내용이요. 그래서 3번, 4번 됐고요. 그 다음에 5번. 5번이 틀렸는 이유가 바로 뭐 때문에 틀렸는가 하면은, 항상이란 단어 때문에 그래요. 주택 소유자의 사망 등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 주택연금채권은 항상 주택연금채권을 담보한 대상주택에 대하여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항상이 아니라 어떤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 체불임금이 발생했거나, 또 뭐예요?
당해세를 안 냈을 때, 그래서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다른 재산에 대해서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그 밑에 42번은 그 여름이 무엇이 되고 동그라미 1번 지문에 그 두 번째 줄에 보세요. 주택가격 합산 가액이 9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도 돼요. 원래는 1가구 1주택자만 됐었거든요. 근데 형평성 측면에서 서울 쪽은 한 채만 해도 막 10억이 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지방으로는 2억짜리도 많지 않아요. 시골로 가면은. 그러니까 여러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채 합해도 9억이 안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그죠? 그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는 됐고요. 그 4번에 1.5% 보증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 가입할 때 1.5% 그리고 보증 잔액의 0.75% 뭐 있는데 그 숫자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럼 보증료의 취지를 생각하면 되죠. 아까 보험료 성격이라고 보면 돼요. 보험료 성격. 그다음에 나머지는 됐고요. 43번을 보십시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들은 것은 자 1번은 참고로 알아두세요. 연금 가입자는 주택연금의 전액 또는 일부 정산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요. 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생활자금 대출 받았잖아요. 생활자금 대출 받아서 미리 갚는다 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게 특징이에요. 얘는. 대신 그동안에 냈던 보증료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동안에 보증료 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냈던 보증료는 돌려받지 못하는 대신에 뭐는 없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주택보상, 공부상 주택이면 되고요. 3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종신지급방식, 종신혼합방식, 확정기간 혼합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금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에 근거하여 연금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한다. 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해 주는 거예요? 은행이 대출해 주는 거예요? 누가 대출해 줘요? 대출 주체가 누구예요? 은행이죠, 은행. 은행이 대출 주체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무슨 역할을 해요? 보증 역할을 하죠. 자, 그러면 거기가 고정금리가 적용될까요? 변동금리가 적용될까요? 변동이에요, 변동. 금융기관은 고정금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은 변동금리예요, 다. 됐죠? 다음에 5번은 맞는 말이죠. 그 담보주택 처분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초과집행 금액을 법정상속인이 상환하지 않습니다. 됐나요? 넘어가셔서 자 이제 45번을 보시면 45번의 경우에는 5번 지문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난이도만 높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정답 지문이 됐는데 차라리 다른 지문을 보는 게 더 좋습니다. 금융기관이 부동산 대출 관련 위험을 줄이는 방법에서 담보 인정 비율을 높인다. LTV를 높이면은 위험이 더 커져요, 작아져요? LTV를 높이면은 대출을 더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덜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LTV를 높인다는 얘기는 돈 대출을 더 많이 해주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LTV가 60%에서 70%, 70%에서 80% 올라가면은 대출을 60, 70, 80%까지 해주겠다 이 소리 아니에요. 높이면 위험하죠. DTI도 마찬가지죠. 높이면 대출을 더 많이 해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금리 변동이 심할 때는 고정금리로 대출해 준대요. 이것도 마찬가지. 변동금리를 선호하지 않습니까? 금융기관은. 그 다음에 대출 신행 시 부채 감당률이 1 이하가 되는 투자를 선택한다. 이 말도 안 되죠. 부채를 감당할 수 있으려면 1보다 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1, 2, 3, 4번이 틀렸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5번에 금리 변동 위험을 방어하기 위하여 이자율 스왑 등의 방법으로 위험을 증가한다. 자, 이거는 그냥 그런 게 있다. 스왑이 뭐예요, 스왑이? 스왑 들어보셨어요? 스와핑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부부 바꿔자기. 부부 바꿔자기. 그 스와핑, 그 스왑이 이게.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죠, 당연히. 그 단어가 같은 단어, 단어가 바꾸다라는 뜻이 바꾼 수합이. 근데 이게 고정금리 대출 조건과 변동금리 대출 조건을 바꾸는 걸 말해요. 예, 어떤 회사는 변동금리로 더 싸게 대출받는 회사가 있고요. 어떤 회사는 고정금리로 더 싸게 대출을 받는 회사가 있다면, 이럴 때 두 회사가 나는 변동금리를 더 좋아하는데 고정금리로 대출 조건이 좋아. 나는 고정금리 조건이 좋은데 변동금리 조건으로 더 싸게 대출받을 수 있어. 이러면 이 두 회사가 자기 조건을 바꾸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건데, 그런 게 있다는 정도지 굳이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46번, 47번은 도시주택기금에 대한 거거든요. 요거는 참고로 보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 도시주택기금. 도시주택기금이라고 해서, 도시주택기금. 옛날에는 국민주택기금이라고 했던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국민주택기금? 은행에 가면은, 은행에 가시면, 대출창구에 가시면, 도시주택기금대출 해서 이렇게 써놓은 데도 있어요. 도시주택기금대출. 여기서 전세자금이나 뭐 이런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공적 자금이에요. 공금융이죠. 공금융. 이게 여러분 뭘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집을 사면은 뭐 사야 돼요? 집 살 때 채권도 함께 사야죠. 집 살 때 채권 사면은 그 채권 들고 있는 게 아니고 보통은 그 자리에서 할인하잖아요. 할인하면은 그 앉은 자리에서 손해 좀 봐야 되죠. 보통 얼마 정도, 몇 프로 정도 보죠? 아, 본부사가 해요, 그런 거는? 한, 100만 원 사면은 몇만 원? 그게 할인율이, 할인율이 옛날보다는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시장 이자율이 할인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옛날에는 시장 이자율이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할인이 많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시장 이자율이 작으니까 할인이 좀 적게 돼요. 아무튼 그 차액이 이쪽으로 들어가요, 이쪽으로. 그 돈이 이쪽으로 간다. 몇만 원 된다는 돈이 이쪽으로 간다고요. 주택도시기금으로, 도시주택기금으로. 그리고 주택도시기금이죠. 도시주택기금에는 주택도시기금. 요리 들어가고, 자, 또 뭐가 들어가냐면, 여러분들 로또 사시죠? 로또 사면 그 수익금 있죠? 그 수익금도 요리 들어가요. 요리. 주택도시. 그 수익금 일부가 주택도시기금. 또, 주택청약종합저축 있죠? 그 돈이 요리 들어와요. 주택청약종합저축. 그 다음에, 정부출연기금. 이런 걸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돈으로 국민임대주택도 짓고, 보금자리 주택 같은 거, 이런 거 공급할 때도 쓰고, 이제 보금자리 주택은 이제 MB정부 때고, 이제 박근혜 정부는 이제 행복주택. 이런 이제 LH공사가 그런 사업을 할 때, 그런 데 지원이 되고, 또 전세자금 대출 같은 거 할 때도 여기서 대출이 되고, 그런 게 주택도시기금이에요. 그 다음에 그 46번의 3번 지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게 있죠. 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걸 이제 총괄하는 기관이에요. 이게 그 주택도시기금을. 근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하는 역할은 뭔가 하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그 지문 속에 있죠. 3번 지문 속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 관련 각종 보증을 요법, 각종 보증. 여기 어떤 아파트였는지, 여기 지을 때 여기 철근 덜 넣는 아파트가 있었는데, 세종시에. 예? 예, 도래마을에. 미래도요? 그 어떻게 됐어요? 보강했대요. 예, 여기서 다 보증한 거예요. 그런 걸 얘가 보증한다고요. 그런 이 주택 건설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그 역할을 해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입주민들을 위해서 보증을 하는 거죠. 근데 보통 대규모 그 분양 그 저기에는 의무적으로 그 건설업체에서 여기에 가입을 해야 돼요. 돈을 내고.
그래야 이제 분양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규모가 작은 이제 사업 있잖아요. 규모가 작은 사업의 경우에 그게 그 기준이 있어요. 뭐 몇 호 이상, 몇 호 뭐 이내 그런 경우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재테크를 하거나 할 때 부동산 분양 받을 때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여기에 가입이 돼 있는지 확인을 하고 분양 신청해야 돼요. 가입 안 돼 있는데 신청했다가 부도가 나면은 돈 날리는 거예요. 근데 가입이 되어 있다면 그 회사가 부도가 나도 여기에서 일정 부분 보전을 해주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주택 도시 보증금, 주택을 보증한다 이 말이죠. 그런 거를 알고 계시라고요. 참고로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런 자금은 대부분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경우에 지원이 돼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 아까 그 그런 건설업체에서 분양하는 거 보장하는 거는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입주하는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뭐 주택을 수리하는데 수리 자금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경우에 혜택을 본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참고로 그런 정도만 하고 지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346쪽에 1번, 부동산 활동 1번은 이거는 여러분이 참고로 보세요. 이거 뭐 중요도가 좀 낮으니까. 다음에 2번은 수업 시간에 제가 앞글자 따서 순서만 좀 기억하시라 그랬었죠. 아예 부타금금마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단계가 타당성 분석 단계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아이디어 단계가 디귿에 있는 게 제일 먼저 나와야 되죠. 그리고 아예 부타니까 예가 두 번째, 니은이 두 번째고요. 부지 확보, 이게 기억이 세 번째고요. 그다음에 타당성 리얼이 네 번째죠. 자, 이렇게 10년에 한 번 꼴로 이렇게 순서를 묻는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건 뭐 그 정도입니다. 그 중에 이제 타당성 분석 단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3번 문제를 보시면 부동산 개발 단계 중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거는 부동산 개발의 성공 여부는 개발 사업의 시장성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일반적으로 개발될 공간의 임대 활동은 개발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개발할 때 아직 완공하기도 전에 예를 들어 뭐 국민은행 무슨 무슨 지점이 입점하기로 확정이 됐다면 그러면은 광고하기가 굉장히 좋죠. 국민은행 무슨 무슨 지점이 이 건물에 들어온다면 지나가다가도 저기 점포 옆에 점포 얻으면은 유동 인구가 많을 거니까 장사 잘 될 거네 하고 이제 분양 신청하거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좋고요. 3번은 말도 안 되죠. 부동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마케팅 활동의 유형은 동일하다. 이건 말도 안 되게 틀린 거고요. 나머지 4번, 5번은 그냥 참고로 봐주시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4번은 이 문제는요. 부동산 개발에도 넣을 수도 있고 PF에 넣을 수도 있어요. PF. 앞에서 나왔던 얘기하고 비슷한 게 많이 나와요. 1번에 자기 자금에 투입, 지금 어떤 건가 하면 시행사의 신용 위험을 낮추는 거잖아요. 시행사의 신용 위험을 낮추는 시행사가 있고 금융기관이 있잖아요.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싱하고 자, 이러려면은 이 프로젝트 회사가 있으면 이게 서류상의 회사인 경우도 많다 그랬죠. 실질적으로는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얘가 운영하는데 여기 출자 좀 많이 해라 이 말이에요. 출자 좀 많이 해라. 그럼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위험이 줄어드는 거죠. 다음에 해당 당의 시행 업무에 별도 법인이나 아까는 특수법인이라고 했죠.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별도 법인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특수법인, 별도법인. 다음에 시행사 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 시행사의 물적 담보가 없는 게 원칙이지만 이 회사 주식을 질권으로 갖고 있는, 담보로 갖고 있는 거죠. 4번이 말도 안 되죠. 대출 심사 조건 완화. 이거는 말도 안 되고요. 자금 관리 위탁, 이거 무슨 계좌예요? 에스크로 계좌 이렇게. 됐고요. 넘어가시고요.
5번과 6번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 대한 거죠. 그죠? 5번과 6번은 지금 그것도 23회, 28회 이렇게 나오는데 질문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죠? 질문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잖아요. 근데 내용도 거기서 거기에요. 그 뭐 거의 비슷한데 6번을 보겠습니다. 5번은 여러분 보시고요. 워포드는 부동산 개발 위험을 법시비로 구분하고 있다. 맞죠?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 사업의 추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개발 사업 기간 동안 다양한 시장 위험에 노출되고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행정의 변화에 의한 사업 인허가 지연 위험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한다. 이게 스스로 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죠.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3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법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용 계획에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건 맞죠. 이용 계획에 확정된 토지를 구하면 이제 변화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의 불확실성은 부동산 개발 사업에 영향을 주는 시장 위험 요인이 된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주는 위험이 시장 위험이죠. 그래서 맞고요. 3번이 정답인데, 자, 요거는 6번이요. 7번하고도 또 관련되어 있기도 해요. 7번을 보시면은 비슷합니다.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으로 오른 것은 했잖아요. 다른 것들은 다 시공사가 할 수 없는데, 5번은 시공사가 할 수 있어요.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1번, 매장 문화재 출토로 인한 사업 위험. 이거 할 수 있나요? 이거는 뭐, 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덮어야지 뭐. 안 그러면은 공사 중지에 공사 중지. 근데 그 이와 관련된 비용 발생 위험을 전부 다 사업 시행사가 떠안아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나머지 다 됐고요. 부실 공사 하자에 따른 위험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여기 이제 공사 현장이 많은데 아침 일찍 공사 현장 지나가 보셨습니까? 아침 일찍 그 근로자들 다 노동자들 다 뭐 이게 모아놓고 조회 같은 거 하는 거 못 보셨어요? 네? 아니 그거 말고 아침 매일 아침 일하기 전에 그날 일하기 전에 보셨어요? 뭐 체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 운동도 시키고 최소할 때 비틀비틀 거린 사람이 있으면 그날 집에 가야 돼요. 밤새 술 마신 거예요. 밤새 술 마신 거죠. 가끔 음주 측정도 합니다. 음주 측정. 오늘이 아니라 지금까지 수업하면서 리액션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야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고요.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부실공사도 방지할 수 있죠. 몸이 피곤한데 일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거 제대로 안 하는 거죠. 이런 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8번은 8번 9번하고 거의 유사한데 8번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 개발은 사회적 수요와 환경의 변화에 따른 토지의 최유효 이용을 위한 시장 적응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자, 표현이 좀 어렵죠. 이게 뭔 소리인가 하면은, 사회적 수요와 환경 변화요. 환경 변화. 그 주변이 변하는 거죠, 자꾸. 그러면서 토지의 최유효 이용을 하기 위한 시장의 적응 과정이다. 이 소리가 어떤 지역에 어떤 부동산을 짓는다는 얘기는 지금 그 환경에서는, 그 상황에서는 그러한 목적의 부동산이 올라가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렇게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옳은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자의 신용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을 기초로 잡는 조달. 이건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 맞고요. 그다음에 토지 신탁 방식. 자, 토지 개발 신탁이죠. 신탁 회사가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아 토지를 개발한 후 분양하거나 임대하여 그 수익을 신탁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맞죠? 실적 배당한다 그랬지 않을까? 다음에 환지 개발 방식은 사업 후 개발 토지 중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 자, 그러니까 채비지 보류지죠. 채비지 보류지를 제외한 토지를
당초의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다. 이건 매각이 아니라 교환해 주는 거죠. 4번 틀렸죠. 혼용 방식은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을 혼합한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에 사용하고요. 4번이 정답입니다. 4번이 정답인데 그게 9번으로 넘어가면은 9번 문제하고 같은 거라고요. 9번 문제와 같은 방식,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9번은 여러분이 보셨는데 다만 그 세 번째 보기 지문 세 번째 이 방식에 따라 개발된 토지 재분배 설계 시 평가식이나 면적식을 적용할 수 있다. 자, 평가식, 면적식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환지 방식에서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땅하고 새로운 땅하고 바꿔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땅이 100평인데 새로운 땅은 60평으로 준다거나 뭐 이렇게 이제 감보가 되잖아요. 토지 부담률 때문에. 근데 자 이게 어떤 지역이 땅값이 다른 땅들이 있는 그런 지역이라면 여기 대부분의 땅 가격이 비슷한 경우라면 그러면 면적으로 그냥 하면 돼요. 면적으로 그냥 그 땅 가격이 비슷할 때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면적은 좁아도 땅값은 더 비쌀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단지 면적으로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각각의 토지를 평가를 해야 돼, 그래야 공정하잖아요. 땅 넓다고 이 가치가 넓은 게 아니잖아요. 땅이 좁아도 가치가 높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 그러니까 땅 가격이 좀 일률적이지 않은 그런 지역에서는 무슨 식? 평가식. 땅값이 거의 비슷할 때는 그냥 면적식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게 더 까다롭겠어요? 평가식이 더 까다로운 거죠.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다음 이제 10번과 11번은 민간 개발 방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에 민간의 부동산 개발 사업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자체 개발 사업은 불확실하거나 위험도가 큰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위험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체 개발이면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분산할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1번이 바로 틀렸고요. 그다음에 컨소시엄은 연합법인이라고 해석하라 그랬죠. 연합법인, 컨소시엄 연합법인. 자, 연합법인은 출자 회사 간 상호 이해 조정이 필요하겠죠. 맞고요. 그다음에 사업 위탁 방식은 자, 이것도 위탁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뭐를 넘겨준 거예요? 뭐를 요청한 거예요? 사업을 해주세요. 위탁한 거 아니에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하고 뭐를 대고 자금을 대고 그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위탁한 사업 시행 노하우를 위탁한 거죠. 그러니까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의뢰하고 개발업자는 사업 시행에 대한 수수료를 취하는 거 맞죠? 그다음에 지주 공동 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부동산 개발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서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개발의 노하우를 제공하여 서로 이익을 추구한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토지 신탁 또 나왔네요. 앞에 나왔던 게 토지 소유자로부터 형식적 소유권 이전을 받은 신탁회사가 토지를 개발관리 차원에서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거죠. 실적 배당이라고 그러죠. 실적 배당. 자, 11번은 여러분이 보셔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12, 13, 14번이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 중에서 12번을 보겠습니다. 1번의 민감도 분석은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하여. 민감도 분석은 여기서 나오는 말이 아니죠. 여기 시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하는 것은 흡수율입니다. 흡수율. 일정 기간 동안 소비되는 거. 이건 이제 분양 또는 임대되는 거죠. 민감도 분석은 어떤 얘기예요? 모형의 투입 요소가 변할 때 결과치가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 보는 거라 그랬어요. 투자론에서 나왔어요. 위험관리기법에서 나왔죠. 민감도가 클수록 위험도가 높은 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모형의 투입 요소가 변할 때 결과치가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느냐.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시장 분석 나왔죠. 시장 분석하면 시장하면 수요 공급 생각하라 그랬고요.
특정 부동산에 관련된 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 분석하는 거고, 시장성하고 특히 구분하라 그랬죠. 시장성은 개발된 부동산이죠. 그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 시장 상황에서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하는 게 바로 이 시장성 분석이죠. 다음에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예비적으로 하는 거죠. 예비적으로 하는 것은 계략적으로 하는 거예요. 계략적으로. 그래서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을 계략적으로 계산하여 수익성 검토 맞고요. 그다음에 인근 지역 분석은 부동산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소의 현황과 전망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 부동산 개발되는 인근 지역을 보는 것은 그 주변 환경 요소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정답은 1번이었고요. 이건 뭐 앞에 그 민감도 분석, 흡실 분석 그 개념을 아는지를 묻는 거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시면 이제 13번, 14번이 거의 비슷해요. 박스형인 것도 비슷한데다가 내용도 비슷한데 14번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뭐 문제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10번, 11번은 아까 어떤 형태였어요? 이게 문제를 풀면서 아 이런 형태로 출제되는구나를 좀 파악을 해야 되니까 10번, 11번은 민간개발 사업에 대한 것들이죠. 그죠? 민간개발 사업에 대한 것들. 그리고 앞에 5번, 6번 이거는 부동산 개발의 위험. 법 12 하는 거 있었잖아요. 부동산 개발의 위험 이런 거와 관련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8번, 9번 이거는 환지 방식이냐 혼합 방식이냐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개발에서 얘기할 때 그런 표현들이 이렇게 이제 잡다하게 부분 부분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13번, 14번도 마찬가지 그 GCC 타투 이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13번, 14번은 GCC 타투. 12번부터죠. 12, 13, 14가 GCC 타투. 14번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에 부동산 개발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조성,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된다. 요거는 이제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 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서 현재 널리 시행되고 있다. 그렇지 않죠? 틀렸고요. 그다음에 흡수율 분석은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과거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거는 미래 예측에 있다 그랬죠. 궁극적 목적 미래 예측. 이거 틀렸고요. 그다음에 개발 사업에 있어서 법률적 위험은 용도 지역 지구제 같은 공법적 측면과 소유권 관계 같은 사법적 측면에서 형성될 수 있다. 맞죠? 그다음에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도 분석된 사업안은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개발업자마다 요구 수익률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이제 오른쪽 15번, 16번이 또 비슷해요. 오른쪽 15번, 16번이 비슷한데 16번을 보겠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에요. 여기는 뭐 재건축하려면 아직 멀었지만 재건축 사업 시 조합의 사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하지만 안 좋은 걸 찾으라는 얘기죠. 조합 입장에서 안 좋은 거. 자, 일단 건설 자재 가격 올라가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자, 하나 부정적인 거 하나.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가 상승합니다. 이거는 좋은 거죠. 왜 그러겠어요? 우리 조합 말고 조합이 조합원들이 갖는 거 말고 일반인들한테 파는 거. 일반인들한테 파는 거는 높이 받으면 수익이 커지니까. 그다음에 조합원 부담금 인상. 이거 안 좋은 거고. 용적률 할증. 이게 뭐예요? 용적률 할증하면 용적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좋은 거죠. 더 높게 지을 수 있으면 좋아. 그다음에 이주비 대출 금리가 하락해요. 우리 잠깐 딴 데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재건축하면은 좋은 거죠. 이거 금리가 하락하니까 공사 기간 연장. 이거는 안 좋은 거고 당연히 기부 체납 증가. 자, 여기서 이제 살면서 좀 경험 좀 해봤냐 아니면은 그냥 경험을 못 해봤냐. 기부채납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어디서요? 기부 체납은 공짜로 주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 거, 공짜로 주는 거. 누구한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한테 공짜로 줘야 돼. 뭘 지어서 주든가, 뭔 땅을 내놓든가, 이걸 기부 체납이라 그래요. 그러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안 좋은 거죠. 이게 더 많이 내놔야 허가가 떨어져요. 더 많이 내놔야 허가 떨어진다고. 그러면 안 좋은 거죠. 자, 그래서 모두 몇 개요? 네 개죠. 자, 그럼 됐고요. 다음에 넘어가셔서 17번은,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이거는 2차 감옥 성격인데요. 참고로 보시되, 지금 원래 법이 바뀌어서 그 17번에 1번, 5번 지문은 없어졌죠. 세 개만 남았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만 남았죠. 그래서 그거는 참고로 보시고요. 다음에 그 18번은, 그 18번에 5번도 마찬가지죠. 이게 예, 개정이 되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없어졌죠. 없어졌고요. 예, 다른 지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지문은 앞에 법12조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체에게 지은 부담 시장에 맞고요. 그다음에 2번은 보전 재개발은 현재 시설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 불량화의 요인만을 제거하는 재개발이다. 노후 불량화의 요인을 제거한다. 이 소리는 노후 불량화된 게 있다 없다. 노후 불량화된 게, 노후 불량화를 제거한다고 했잖아 지금. 노후 불량화 요인을 제거한다는 것은 노후 불량화된 게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죠. 근데 보전 재개발은 현상을 유지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보전 재개발은 노화된 것이 없을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짝이 안 맞죠? 예, 짝이 안 맞아요 지금. 노후 불량화 요인만 제거하는 것은 수복 재개발, 복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에 이론적으로 분류할 때 보전 재개발과 수복 재개발만 제일 조심하면 되죠. 보전 재개발과 수복 재개발, 이 두 개만 구별 잘하면 돼요.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에, 나머지 그 3번 지문은 이제 오른쪽에서 19번부터 나오는 데서 하면 되니까 거기서 보면 되고요. 지금 4번 지문에 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시장성이 나와요. 시장성.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 있어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정도, 또 나오죠. 여기에 시장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주 나오는 것들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에, 지금 그 19번에도 3번 지문에 시장성이 나오고 있죠. 에, 자, 그렇게 에, 자꾸 반복됩니다. 에, 지금 1번, 2번 다 앞에 나온 지문들이고 하니까 이거는 20번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19, 20, 21, 22가 전부 다 같은 내용이에요. 19, 20, 21, 22가 같은 내용인데 모두 다 이거죠. B, T, L, B, T, O, B, O, O 이거죠. 맞나요? 자, 여기에 뭐에 해당하는지만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20번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0번에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은 해서 시설의 준공과 함께 시설의 소유권이 정부 등에 귀속되지만, 자, 이거는 준공과 함께 넘어가죠. 준공과 함께 귀속된다 됐죠. 그러면 B, T까지 바로 온 거죠. 준공과 함께 T. 혹시 안 했나 이거? 수업 시간에? 했죠? 트랜스퍼. 준공과 함께 소유권이잖아요. B, T까지는 바로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는 도로, 터널 등 시설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했잖아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오퍼레이트죠. 오퍼레이트. 리스, 임대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임대료 받는 건 뭐고? 리스고. 이게 징수를 하는 거는 BTO죠. BTO.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뒤에 가면은 21번, 22번까지 전부 다 같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풀어보셔도 돼요. 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23번과 24번은 모두 다 LQ 계산 문제죠. 자, LQ 계산 문제인데 그 중에 둘 중에 하나 24번만 해볼까요? 둘 중에 24번만 해보겠습니다. 그 24번에 각 도시의 산업별 고용자 수가 다음과 같을 때
X산업의 입지개수가 1을 초과하는 도시를 모두 고른 것은 했죠. X산업이라고 했고 그게 A도시의 X산업도 계산해야 되고요. B도시의 X산업도 계산해야 되고요. 그죠? 맞나요? 계산 몇 번 해야 돼요? 네 번. C도시, D도시. 자, 요거 계산한 요령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출제됐던 LQ 문제 중에 이게 제일 어려웠던 LQ예요. 제일 어려웠던 건데 ABCD가 있고요. X산업, Y산업 예, 합계가 이렇고요. 예, 여기가 400, 600. 여기가 1000. 예, 다음에 1200, 800. 여기가 2000인가요? 예, 다음에 650, 500. 650, 500. 여기가 1150. 다음에 D가 1100, 1000. 1100, 1000. 2100. 자, 전체는 전국적으로는 3350, 2900. 3350, 2900. 그리고 6200. 50인가요? 맞죠? 자, 요거 푸는 이제 전국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X산업의 A 도시의 X산업. 그럼 얘를 봐야 되고요. B 도시의 X산업 하면 얘를 봐야 돼요. C 도시의 X산업 하면 얘를 봐야 되겠죠? D 도시의 X산업 하면 얘를 봐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써드린 이유가 이렇게 이 시각적으로 봐야 훨씬 예, 풀기가 쉬워서 그래요. 자, LQ라는 게 전국의 특정 산업 고용 비분의 이게 퍼센트로 나타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역의 특정 산업 고용 비 여기 이제 퍼센트로 나타내야 되거든요. 제가 수업할 때는 이걸 다 퍼센트로 드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누가 못 풀겠어요. 이거 다 퍼센트로 하면은. 근데 여기 실제로는 이렇게 숫자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A 지역의 X 산업 LQ를 구하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A 지역의 X 산업. 그러면 이제 이걸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지금 A 지역 X 산업 필요한 요 숫자를 또 필요한 숫자를 찾아내야 돼요. 자, 근데 전국의 전체는 항상 필요해요. 얘는 항상 필요해요. 자, 그러면 이 두 숫자는 쉽게 찾아낼 수 있죠. 얘는 항상 필요하고 A지역 X산업 하면 얘 동그라미 치고 그럼 이 두 숫자를 대각선으로 하는 사각형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맞나요? 이렇게 해서 6250분의 1000분의 3350분의 400 이렇게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6250분의 1000분의 3350분의 400 이렇게 아시겠어요? 자, 근데 한 장을 넘겨서 해설을 보세요. 24번 표 밑에 해설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A도시 해서 분모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분모에 A도시 분모에 6250분의 3350으로 되어 있죠. 6250분의 1000분의 3350분의 400 이렇게 안 돼 있고 6250분의 3350분의 1000분의 400으로 돼 있죠.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순서대로 A, B, C, D 해볼게요. 순서대로 A, B, C, D 이렇게 자 숫자를 계산을 할 때 D분의 C분의 B분의 A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번분수로 나타내면 D분의 C분의 B분의 A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D분의 B분의 C분의 A 해도 관계없다고요. 어차피 이렇게 곱하거든요. 이렇게 어차피 이렇게 안에 것끼리 곱해서 분모 바깥에 것끼리 곱해서 분자가 되기 때문에 자 이게 뭘 말씀드린가 하면 도시가 이렇게 나오든 관계없이 그 앞에 몇 번에 그게 그 23번은 도시가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밑으로
23번은 도시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어떻게 나와도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나와도 관계없으니까 여러분들 편할 대로 6250분의 1000분의 했으면 3350분의 400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요것분의 요거 했으면은 요것분의 요거 하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뭐 산업이 이쪽으로 나오든 이쪽으로 나오든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없이. 그러면은 B 지역의 X산업은 여 동그라미 쳤죠? 여 동그라미 치면 되죠? 이렇게 사각형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는 6250분의 2000분의 3350분의 1200 이렇게 하든 6250분의 3300분의 2000분의 1200 하든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푸는 방법은 알려드렸으니까 계산은 여러분이 해보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좀 쉴까요?